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우선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높은 모습입니다. 대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정작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현직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을 열고 우회적 선거운동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 유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주를 찾았고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원주에서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원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섭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3천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3,12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823명, 춘천이 638명, 강릉 325명 등 9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체 누적 확진자는 4만 7천 명 선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이틀 사이 65.8%까지 올라서 절반을 훌쩍 넘어섰고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정상 등교 계획을 내놓았던 교육부가 일단 학교장 재량껏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원도 교육청은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는데 학교도 또 학부모도 여전히 걱정은 많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24일 강원도 내 19세 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여 명. 불과 한 달 사이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3월 정상 등교를 준비 중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후 일주일가량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대면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하고 등교 중지 비율 15%까지는 1, 2, 3류형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과 똑같아요. 강원도는 1주만 적용 기간을 잡을 거예요.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 준비도 한창입니다. 도교육청은 28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의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PCR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자가 진단 키트를 배부하고 보건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역 업무까지 떠맡게 된 일선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밀접 접촉자 분리 등 구체적인 방역 대응도 애매한 상황. 새학기를 앞두고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준비하게 돼 업무적인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아이들 등교일 기준이나 이제 검체 채취일이나 증상 발생의 기준으로 담임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이 접촉을 했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모두를 잃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까요?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달라질 경우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자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탓에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보건소 측에서는 이런 검사 같은 걸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방역지침 바뀌면서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네, 실제로 가정에서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등교 방식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조사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묻혀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 관련 당내의 일정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출마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씨.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는 역부족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모든 이목이 쏠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적이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각종 직함을 갖고 대선 선거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소속 입시자들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정당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본인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뭐 그런 형태죠. 정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등 당내 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들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들을 만나 이름을 알리고 싶지만 자칫 돌출 행동으로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3월 중순에 달게 되면은 사실상 경선이 한 달 남짓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현역을 이겨야 된다는 건데 아예 일부 정당은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공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약속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살림을 또 우리 지역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입법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정리해서 유권자에게 승인받고 고용받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현직 지방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을 차리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우회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제약이 많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호소합니다. 이로 인해 현직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정당 공천 시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열흘이 지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 유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원주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강원도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경제 살려야 되면은 지역 커피 또는 소비 쿠폰으로 국민들한테 지원해서 반드시 원주 사람은 원주에서만 써라. 그것도 엄청난 비싼 백화점 이런 데 말고 이런 동네에 가서만 써라. 동네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능해야 경제를 살립니다. 유능은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지난 16일 원주를 찾아 공식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 후보는 안보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강원도의 평화를 지키고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주를 헬스케어의 중심 도시로 하고 강원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북부, 남부, 서부, 동부로 해서 각각의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고도화시키면 강원도는 스위스나 독일 같은 이런 고소득을 보장받는 국가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폐광 대책과 광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불리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성광업소로 이동해 광산 현안 관련 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농성장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은 인문학 강좌부터 요리, 미술까지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춘천시 평생교육원은 꾸준한 비대면 교육 제공과 또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주요 정책 방향과 이슈를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양진호 기자입니다. 2022년도 춘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평생교육원이 세운 주요 사업 내용과 업무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명희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평생교육원장 김명희입니다. 네, 올해 춘천시 평생교육원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 높은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평생교육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면 수업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육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간의 교육 운영은 수요자 욕구가 반영된 힐링, 실용 및 생활 중심의 대면 교육과 생애 주기별 전 연령층, 아동에서 노년기까지 참여 과정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른 일부 과목이 폐강 또는 운영 중단이 되었고 교육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교육 과목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몇 개 과목을 현 트렌드 과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춘천시 시립도서관에서도 항상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시립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책을 통해 치유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월은 도서관 주간, 5월은 가정의 달, 7, 8월은 여름방학, 9월 독서의 달과 같은 특정 시기에 맞춰 치유라는 주제를 접목한 문화 강좌, 체험 등을 상시 운영하고 또한 치유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전시, 공연, 특강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을 및 지역 단위의 주민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네면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큰 활자 독서 프로그램 민 눈이 번쩍 우리 동네 책 읽는 마을이 운영될 예정이고 신사호동은 신사호 도서관에서 지역의 예술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신사호 갤러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화 특화 도서관인 소양 도서관의 DVD 자료를 활용한 영화에 빠진 도서관과 남산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서면에 서면 도서관의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인문 프로그램인 길 따라 이야기 따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춘천시 평생학습원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